교육도 패션과 같이 유행이나 트렌드를 쫓는 시대. 빠르게 변하는 교육 트렌드를 읽고 폭넓은 사고와 창의적인 감각이 필요한 이 직업. 아, 네, 안녕하세요. 장훈입니다. 네, 교육적인 도구를 사실은 교구라 하는데 이런 교구들을 어떻게 만들고 무엇을 만들 건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런 직업이 아마도 교구 개발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교육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구를 만드는 직업이 바로 교구 개발자. 주인공은 초중 고등학생들의 수학 전문 교구를 개발하고 있다는데 교구 개발은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인가요? 교구 개발은 대체로 여러 명이 함께 팀으로 작업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혼자서 교구 개발하고 제작해서 보급하는 사람도 종종 있죠. 그러나 우리 교구 개발자가 직업으로서 가려면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박물관이나 또 교구 컨텐츠 업체나 이런 데 가서 팀으로 작업하는 게 아마 제일 바람직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교육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교육 전문가의 조언, 팀원들과의 아이디어 회의는 필수. 그렇다면 지금부터 교구가 어떤 과정을 거쳐 개발되는지 알아볼까요? 예, 이제 어떤 교구를 만들 건가를 결정하고 나면 이제 이 교구를 어떤 크기로 또 어떤 원리로 물건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고민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때는 색깔이나 또는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물건의 모습을 결정하게 되겠죠. 그렇게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결정이 되면 그 다음 단계, 도면을 작성하는 일이다. 지금은 어떤 작업 중인가요? 지금은 포슬린 연결 장치라고 하는 교구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컴퓨터로 현재 이 움직이는 그림을 그려 놓았는데 이제 이것을 실제로 물건으로 만들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한 교구를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 시뮬레이션 작업을 해보는 것 역시 그들의 몫이다. 그렇다면 이런 과정을 거쳐 탄생한 교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그저 평범하게만 보이는 교구를 들어보이는 주인공. 하지만 이 교구에는 엄청난 수학적 비밀이 감춰져 있다고 한다. 이 교구는 정육면체를 3등분하는 교구입니다. 아주 굉장한 교구죠. 이게 정육면체의 3절단은 매우 쉬운 두부 자르기도 있지만 이게 좀 어렵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어지 곡면으로 가면 정육면체 3절단이 무한히 많다는 뜻이 되는 거죠. 교구에 담겨있는 비밀을 알아가는 재미. 학생들이 그 재미를 느낄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는 주인공. 교구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마 수학 교구 개발자는 수학과로 가거나 수학 교육과를 가는 게 아마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교육 컨텐츠 업체나 또는 박물관이나 그런 데서 지속적인 어떤 교구 개발을 하는 그런 일자리는 얼마든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교구 개발자로서의 직업적인 어떤 완성도는 좀 떨어집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런 직업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굳이 꼭 대졸이나 이런 학력이 없어도 저는 가능하다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수학 교구를 개발하는 주인공의 회사에서는 정기적으로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바로 수학 체험전. 수많은 학생들이 다녀가는 수학 체험전은 교구 개발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한다. 이런 교구들 보니까 평소에는 사용할 수 없었던 그런 교구들이 많아서 되게 신기하고요. 그러니까 수학을 싫어하는 애들이 많은데 호기심을 더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배움의 가치를 실현하고 창출해내려는 노력. 교구 개발자들에게도 점점 새롭고 구체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교구 개발자에게 필요한 자질은 무엇인가요? 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가 좀 높아야 될 거고 어떤 교구를 만들 건가 또 그 교구를 어떤 수학 교육적 목표로 만들 건가 하는 것들을 잘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넓은 뭐 건축이나 미술, 기계 이런 것에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구라고 하는 것은 한 부분만 써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기계적인, 또 미술적인, 또 건축적인 이런 요소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학습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내야 하기에 끊임없이 고민하고 공부해야 하는 교구 개발자. 그것은 그들에게 주어지는 숙제이기도 하지만 언제나 새로운 즐거움이 된다.